안녕하세요. 디바이 수성, 수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트로크 커트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커트를 하실 때 질감을 빼는 테크닉 중 하나인데요.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너무 테크닉 위주로만 사용하다 보면 머리가 예쁘지가 않죠. 정말로 예쁘게 스트로크를 쳐야 되는데 그게 그냥 폼 위주가 되는 미용사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스트로크를 왜 쳐야 되는지 이유와 예를 들면 어떻게 쳐야 되는지 제가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테크닉을 치실 때는 아무래도 일자 스트레이트 가위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커브성이 있는 가위를 쓰시는 게 조금 더 커트하실 때 되게 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레이트 가위는 아무래도 이렇게 면을 자를 때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스트로크나 예를 들면 슬라이싱,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테크닉을 구사하고 싶으실 때는 이런 테크닉 가위를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머리를 한번 잘라 볼게요. 여러 동영상들을 보면 정말 이를 너무 많이 잡고 커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스트로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금 조금 치는 걸 좋아해요. 그냥 너무 이렇게 섹션을 한 번에 판넬을 많이 잡고 뜨시는 것보다는 조금 조금 내가 자르고 싶은 부위죠. 내가 무게감을 빼고 싶은 부위만 조금 조금 치실 때 효과적인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머리를 이렇게 잘랐는데 왠지 끝이 무거울 때가 있으세요. 그런 느낌에서 층을 내는 스트로크 느낌의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반대편 라인으로 가서 이 끝에 있는 무게감만 조금 빼는 느낌의 스트로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끝에 라인만 쳐야 되겠죠? 끝에 라인만. 조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끝에 라인만 길이를 조금 자르면서 숱을 조금 친다는 느낌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스트로크는 내가 어떤 위치에서 자를 거고 어디를 자를 거고 어디를 질감을 뺄 건지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치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속머리 라인 무게감을 보시게 되면 무게감을 뺄 때 많이 스트로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무게감 뺄 때 옆머리에서 예를 들면 무게감을 좀 빼고 싶을 때 있으세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머리가 너무 둥그렇다, 예를 들면 너무 뚱뚱해 보인다 했을 때 좀 유용한 테크닉인데 이럴 때도 한 번에 너무 많이 잡고 치시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부위 느낌의 섹션을 주신 다음에 이 부위, 속 라인만 좀 쳐야 되겠다, 이 속 라인만 좀 쳐야 되겠다 하는 부위만 조금 조금씩 잡으시고 커트를 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하십니다. 머리를 한 번에 잡고 이렇게 다 치는 습관은 되게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다이아몬드 느낌으로 이렇게 커트를 했다, 그런데 이 부위가 무겁다, 그러면 이 라인만 잡으신 다음에 라인만 잡으시고 이 라인의 부분, 무거운 부위만 보시면서 스트로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느낌이 무거운 부위만 딱 잡으신 다음에 잡으시고 조금 조금씩 스트로크를 잡으실 때 손에 판넬을 잡으시고 약간 이렇게 오므린 다음에 이 선이 왔다 갔다 개폐 하고 닫고 하고 닫고 하고 닫고 하고 닫고 하고 닫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팔을 움직이시면 안 되고 얘를 그냥 팔에 있는 이 관절 있죠? 여기 손에 있는 관절 이거 느낌 갈 때 치는 거예요. 근데 이 폭이 너무 스트로크 할 때 너무 크다고 해서 머리가 잘 잘리는 건 아니에요. 좁게 해도 머리의 양하고요. 내가 자르고 싶은 부위 그것만 생각하시고 치시면 아주 편안하게 자를 수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윗라인에 지금 무게감이 이렇게 있는데 무게감이 이렇게 있죠. 이 무게감을 저는 중간에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판넬 잡으시고 이 느낌을 한번 빼볼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이 판넬은 올리면서 빼겠습니다.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쳐주시다 보면 머리에 속에 있는 공간이 많이 빠진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스트로크 하실 때는 너무 한꺼번에 자꾸 많은 양을 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부위를 자를 건지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어디에서 자르면 어떻게 효과가 난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커트를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세요. 질감을 어디를 빼고 싶을 때 어떤 위 디자인을 만들고 싶을 때 무게감, 공기감을 넣고 싶고 무게감을 빼고 싶고 이럴 때 쓰는 게 스트로크이지 스트로크는 디자이너들의 막 이렇게 현란한 테크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고 싶을 때 약간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걸 그냥 막 너무 많이 친다고 해서 예쁘진 않더라고요. 꼭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을 생각하고 그 테크닉을 쓰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느낌의 스트로크는 판넬을 잡으시면 내가 어떤 위치의 무게감 속라인을 뺄 건지를 생각한 다음에 형태, 숱을 쳐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가이드, 저는 다이애거널 느낌으로 형태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한번 사선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사선 느낌으로 무게감만 조금 빼보겠습니다. 사선 느낌으로 잡으시고 끝에만 이런 식으로 쳐주시다 보면 머리가 안정감 있게 형태를 잡으시고 고객님들이 집에 가서 드라이를 하실 때 말렸을 때 그냥 머리를 가만히 놔둬도 형태감이 예쁘게 무너지지 않는 디자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디자인을 하잖아요. 우리 질감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형태를 잘랐을 때 다이애거널도 쓰고 뭐 굉장히 많은 기본을 먼저 자르잖아요. 기본을 먼저 자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질감을 통해서 그 형태를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 직업인데 예쁘게 다 잘라놨는데 질감을 잘못 쳐서 망가지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고 조금 더 생각해서 형태 기초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의 테크닉은 과도한 테크닉은 손질했을 때 고객님들이 손질할 때 더 불편함을 줄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안에서 질감 처리를 꼭 해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먼저 판넬을 이렇게 뜨시죠. 첫 판넬을 뜬 다음에 머리 판넬을 보시게 되면 무게감이 있는 부위와 무게감이 아주 많은 부위가 있으시잖아요. 무게감이 적은 부위는 웬만하면 자르지 마시고 무게감만 있다 생각한다. 이 부위를 난 좀 가볍게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손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느낌, 무게감 보시고 판넬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형태를 잡아주셔야 되겠죠. 아래서 칠 거니까 잡으시고 속 라인에서만 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보다 더 안정적이고 디자인을 내가 원하는 느낌의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으실 겁니다. 커트를 하실 때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테크닉이잖아요. 이건 기본이 아니에요. 테크닉이기 때문에 질감을 치실 때는 숱 가위로도 칠 수도 있고 가위로도 칠 수도 있고 모든 테크닉이 다 들어가지만 중요한 거는 기본의 베이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본의 베이스를 망가뜨리지 않는 테크닉을 구사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일자 머리를 열심히 잘랐는데 스트로크를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그 일자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이스 안에서 질감이나 테크닉을 썼을 때 효과적인 디자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은 테크닉 편에서 스트로크라고 하는 테크닉을 한번 공유해 보았는데요. 미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좋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